안녕하세요. 네이버 대표이사 최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팀 네이버 컨퍼런스 단 25에 참께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는 단 컨퍼런스인데요. 매번 할 때마다 너무 떨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이 자리를 통해 AI라는 새로운 파도를 헤쳐나갈 팀 네이버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소개해왔습니다. 또한 검색에서 탐색으로 사용자의 경험을 자연스럽게 확장시켜가는 네이버의 새로운 가치도 선보인 바 있죠. 혹시 작년에 와보신 분 계신가요? 지난해 단 24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온 서비스 AI였습니다. 온 서비스 AI는 네이버 서비스 전면에 AI를 도입해 사용자에게 보다 나은 경험을 제공하고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만들고자 한 저희의 도전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이후 저희는 AI 기술로 사용자의 관심과 행동 흐름을 학습해 검색과 메인, 쇼핑, 로컬, 금융 영역 전반에서 보다 자연스러운 연결의 경험을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더욱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도 동시에 만들어보고자 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정보를 찾는 것에서 넘어 AI가 정리해준 핵심의 내용과 추천을 통해 구매, 예약, 결제 등 일상의 그야말로 다양한 순간에서 더 빠르고 명확한 결정을 내리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저희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 도전은 1년 만에 분명한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100번의 네이버 검색 중 15번은 AI 브리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연말쯤 되면 아마 한 20번 정도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AI 브리핑을 접한 사용자들은 새로운 정보에 관심을 가질 시간을 추가로 얻게 됩니다. 그 기회를 연관 검색과 롱테일 검색을 통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즉, 검색을 더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AI 브리핑은 대한민국의 매일 3천만 명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탐색 도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1년간의 네이버의 온 서비스 AI 시도를 통해 우리는 AI가 새로운 사업 기회로 연결됨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컨텐츠의 추천 정확도가 높아지며 네이버를 더욱 자주 찾는 사용자들의 비중이 연초 대비 30% 이상 성장했습니다. 애드부스트를 적용한 광고는 광고주와 사용자 만족도를 동시에 높이며 가시적인 매출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쇼핑 역시 본격적인 AI 추천이 도입되면서 사업자들의 거래 규모의 성장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네이버는 AI에 대한 모두의 의심과 우려를 온 서비스 AI 도전과 경험을 통해 성과와 확신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자신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네이버는 그동안 저희가 온 서비스 AI로 만들어낸 경험과 가능성을 바탕으로 보다 당신을 잘 이해하고 따라서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에이전트 N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에이전트 N은 네이버의 모든 서비스와 콘텐츠,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한 사용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맞춤형 통합 에이전트입니다. 그 첫 번째 단계로 내년 초에 쇼핑 에이전트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취향과 예산, 검색의 이력, 리뷰 데이터를 통합해 정말 지금 당신에게 가장 최고의 선택을 제안하고 탐색에서 구매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어서 상반기에는 통합 검색에 AI 탭을 추가합니다. 생성형 AI가 사용자의 의도를 더욱 정확히 이해해 콘텐츠와 상품, 서비스로 연결하고 검색을 정보를 얻는 일에서 실행으로 이어지는 경험으로 더욱 확장시킬 예정입니다. 통합 에이전트 단계에 이르면 앞으로 사용자는 어떤 검색어를 입력할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에이전트 N이 사용자의 맥락을 이해하고 다음 행동을 실행합니다. AI 서비스는 많고 앞으로 더 많아지겠죠?
하지만 하나의 플랫폼에서 검색부터 일상의 경험 그리고 실행까지 하나의 일련된 자연스러운 경험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업은 흔치 않습니다. 우리는 네이버의 방향이 AI 시대의 사용자 경험의 표준이 될 것이라 자부합니다. AI는 사용자의 경험을 혁신할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운영 방식 전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AI가 시장과 고객을 분석하고 광고, CRM, 가격 전략을 통합해 파트너들의 성장을 도울 것입니다. 앞으로 SME와 브랜드를 위한 에이전트 앤 포 비즈니스가 적용되며 이는 AI가 파트너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안하고 실행까지 지원하는 비즈니스 전용 AI 에이전트의 첫 단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에이전트 앤은 이를 통해 개인부터 기업까지 아우르는 초개인화 생태계로 확장될 것입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주고받는 네트워크에서 사람과 비즈니스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이 함께 열리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개개인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이 각자의 목표와 또한 맥락 안에서 더 효율적으로 연결되고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AI는 사람을 대신하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기술입니다. AI와 XR을 통해 상상하고 몰입하며 새로운 창작 방식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그동안의 보는 것에서 참여로, 참여에서 창작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콘텐츠 경험도 함께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를 위해 넥슨, 스포티파이, 넷플릭스와 협력해 게임, 음악, 영상의 경계를 허무는 몰입형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함께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지난 2년에 단해서 저희가 보여드린 바와 같이 오늘 소개하는 에이전트 N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연결의 진화, 경험의 확장은 여러분이 앞으로 네이버의 서비스로 경험할 현실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고민하는 혁신의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힘의 원천은 네이버가 데이터 센터부터 클라우드, 그리고 서비스까지 기술의 전 과정을 스스로 설계하고 실행하는 풀스택 AI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을 뒷받침할 확장 가능한 GPU 인프라와 데이터 센터의 기반도 충분히 확보해두었습니다. 춘천과 세종의 각 데이터 센터는 대형 AI 모델 학습과 서비스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그야말로 국내 유일의 풀스택 AI 클러스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국내 최대이자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데이터 센터와 컴퓨팅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6년에는 GPU에만 1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AI는 이제 코드 속을 벗어나 피지컬 AI, 즉 현실 공간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지능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런 변화를 수년 전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곧 네이버 제2사옥 1784와 세종의 데이터 센터를 연결할 피지컬 AI 테스트베드가 본격 운영됩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아 한국의 AI는 그 예전 브로드밴드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인프라에서 서비스로 그리고 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방산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제조 경쟁력에 네이버의 독보적인 AI 중심의 소프트웨어 혁신이 만날 때 대한민국의 산업의 AI 전환은 본격화될 것입니다. 네이버만의 풀스택 AI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AI 3대 강국 도약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네이버는 AI 시대에 가장 혁신적이자 하지만 현실적인 파트너로서 기술이 사람과 사회에 더 가까이 닿을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한 AI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제 이어진 세션들에서 에이전트 N의 기술적인 진전, 비즈니스 혁신, 콘텐츠의 새로운 가능성, 그리고 이를 통해 AI가 함께 열어갈 미래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